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수능 고전소설 김원전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EBS에서 연계된 소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1년 앞두고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고전소설을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초에, 매년 초에, 한 2월, 초중순 정도 되면 EBS 수능 특강 문학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교재가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그 교재를 먼저 사서 풀어보면 좋겠죠. 네. 올해도 평가원의 약속처럼 50%를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분석 자료를 보니까 51%를 연계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김원전, 다음에 정급별님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작품과 이게 마이크 들어오나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일동장유가라는 고전시가가 연계가 됐습니다. 근데 매년 그 고전소설은 연계율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이번에 현대소설은 듣보잡 소설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소설이 나왔는데 고전소설은 그래도 EBS에서 한번 학습하고 볼 수 있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당 EBS 수특이 나오면 그것을 학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네. 여러분하고 올해 수능 특강은 다 봤었잖아요. 네. 그때도 김원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쌤이 보는 방법은 제목에 김원전이 있으면 주인공이 김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략 줄거리를 봅니다. 후략 줄거리 전략 쪽에 보면은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원, 황상, 원수, 철마산, 아귀 이렇게 나왔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원 하는 게 김원이죠. 주인공입니다. 남주. 다음에 황상은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는 황상. 그 황제는 위에 계신 분이라 해서 황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원수. 정말 주의해야 되는 단어인데 이 원수는 부모님을 죽인 원수 할 때 그 원수가 아니에요. 이 원수는 대원수라고 해서 전시사령관입니다. 이건 필수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철마산으로 간다. 쌤이 장소는 이렇게 대가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리고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귀가 세모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스토리는 김원희가 아귀를 무찌르기 위해서 바로 철마산에 간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18번 문제 있죠? 요 문제는 먼저 볼 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다음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문제. 여기 인물만 좀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죠? 황상 있죠? 이우영 있습니다. 이우영. 황상, 승상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승상이라는 거는 꼭 알아두라 그랬죠? 승상은 국무총리입니다. 상서 있죠? 상서. 상서는 장관입니다. 승상은 국무총리, 상서는 장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귀가 나왔네요. 아귀 나왔죠? 그죠? 철마산 나왔습니다. 공주님 나옵니다. 알겠죠? 요런 사람들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20번 문제도 크게 도움 안 되죠, 여러분? 다음에, 21번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자, 21번. 당대의 보편적. 보편적은 넓은 이란 뜻이고요. 충군. 충성합니다. 누구를? 군주를. 군주에게 충성합니다. 그다음에 초월적 능력을 지니는 주인공. 주인공 누구죠? 김원이죠. 김원전은 초월적 능력이니까 마법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악이랑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깁니다. 기이한 존재. 누굽니까? 악이죠. 찜 많이 해먹지 얘들아. 탕하고 그지? 그다음에 적대자인 필연적 대결.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인물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주면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되게 재미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인물 좀 체크해 봅시다. 1번에 누구 나옵니까? 서경태, 아귀, 원수. 2번, 한세충, 황상, 아귀, 승상. 3번에 원, 아귀, 남두성. 그죠? 공주, 황상. 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네, 네. 5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스토리는 알겠죠, 여러분? 네. 김원희가 공주를 구하러 아기를 찾아가서 무찌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파악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보지 말라는 거야. 안타깝지. 이걸 먼저 보면은 도대체 처음에 누가 누구인지 못 잡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 한땀 한땀 한번 해볼까요? 황상과, 선생님이 황상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황제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황제입니다. 다음에 만조백간 좀 알아둘게요. 만조백간도 너무 두껍네. 50으로 줄여서 만조백간 고전필수어입니다. 고전필수어에는 파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하겠습니다. 이 조는 만은 가득 찰 만자입니다. 가득 찰 만자. 근데 포만감 느낀다 할 때 그 만자고요. 그 다음에 조는 조정입니다. 조정. 조정은 청와대를 말합니다. 청와대. 그러면 조정에 가득한, 알겠습니까? 백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일백백자고요. 관은 관리입니다. 관리는 공무원입니다. 알겠죠? 관리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조정에 가득 찬 100명의 관리들이 어쩔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그러면 우리 사람에 대한 동그라미 칠게요. 급히 입직군, 그러면 몰라도 되고요. 군만 알면 됩니다. 군대겠죠? 군사를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내달아는 뭡니까? Run. 내닫다. Run.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이 몹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비언을 짓느냐? 라고 서경태가 말을 한 거지. 하고 칼을 찌니, 지금 청와대에 아기가 쳐들어왔나 봐요. 그럼 흉악한 놈이 아기죠.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시니, 하기가 하고 들이시니까 서경태가 아기 입으로 들어간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상이, 상은 누굽니까? 그렇죠. 황상이죠. 이 상자는 니네 아는 가장 쉬운 상자가 뭐예요? 위상. 제일 위에 계신 분 누구예요? 엠퍼러, 황제. 보시다가 크게 놀라 아기가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좌장군 이름 뭐예요? 경태를 갖다가 삼켰으니까 짐이, 짐은 임금이 자기 자신을 1인칭 되면서 짐이라고 그래요. 여러 번 전장, 전장은 싸울 전, 싸울 전 마당장, 맞아요. 마당장, 그러면 싸움터, 싸움터, 전쟁터입니다. 그죠? 마당장, 전쟁터에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여러분 제신 기억납니까? 아이고 기억 안 나네요. 한 100번 정도 반복하면 알겠죠? 여러, 여러제입니다. 여러제. 여러 신하 제신 중에 누가 이 짐승, 짐승은 누구죠? 아기죠? 짐의, 짐은 누구죠? 황상 하늘을 씻으리요. 하고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경태는 아기가 삼켰고 한세충이 나섰지, 그지? 네. 소장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다 하고 황금 투구, 투구는 헬멧이죠. 네. 그리고 골드 헬멧을 쓰고 엄신갑, 몰라도 돼요. 맨 끝에 글자 뭐? 갑. 갑은 뭐게? 입고니까 갑옷이겠지. 그리고 팔척 장착이라 했잖아. 척은 자척자인데 30cm입니다. 30cm입니다. 30.3cm입니다. 그러면 팔척이면 38이 2.5m 정도 되는 롱 스피어, 긴 창 있지, 얘들아? 이를 들고 청룡마, 몰라도 돼. 뒤에 있는 말을 타고, 그죠? 말을 타고, 이리야! 이리야! 아, 얘들아? 또 개인기 하나 나왔네. 말이 지금 뒷발굽으로 이렇게 친 거야, 화면을. 내달아, 내달아 뭐죠? Run, 달려, 외쳐 말하기를. 알겠냐? 흉적은 목을 요리어 내 칼을 받아라! 칼을 받아라는 거야. 칼 던지면 받는 거 아니야, 얘들아? 예. 칼을 목에 들으면 니가 니 목으로 받아라. 흉적은 흉악한 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크게 웃고 말하기를. 선생님, 감기 걸려서 이 목소리 잘 못 내는데. 아까는 내 숨을, 아까는 내 숨을 들이시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누구야? 서경태지, 그지? 서경태 보고 모스키토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숨을 내쉴 것이니 네 두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아까는 하니까 서경태 들어왔잖아. 이번에는 호호하다 말
흡했잖아. 호흡하고 불 거란 말이지.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산과 만조백간이 오리나 밀려다. 1리는 0.4km입니다. 몇 미터? 400m요. 그럼 400m면 오리니까 5, 4, 20이지 얘들아. 네. 하, 그러니까 2km 밀려간 거야. 여기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밀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청와대 아무도 없어진 거지. 내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공중에 텅 비었잖아요. 텅 빈 걸 보고 공주가 3명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돼? 네. 프린세스가 3명 있어서 등에 업고 갔단 말이지. 어디로 가겠니? 아까 우리 예측한 대로 무슨 산? 철마산에 갔겠지. 내 말 이해돼? 네. 그리고 황산과 여러분 제신 기억납니까? 여러 신하. 그치? 99번만 더 하면 이제 알겠죠? 여러 신하. 그러면 제장은 뭐겠어? 제장. 여러 장수. 제승. 그러면 여러 승려. 이렇게 됩니다. 함께 정신을 차려. 2km 월드컵 경기장 갔단 말이야. 환궁. 궁으로 돌아왔다는 거지.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야. 여기 어디야? 이러면서. 그리고 새 공주가 없어졌단 말이지. 공주 어디 갔니? 아기가 찜 만들어 갔지. 그치? 아기찜. 상위 위에 계신 분이야. 누구지? 황제지. 연고. 연고는 몸에 바르는 게 아니야. 뭐라고? 유럽 연합. 뭐라고? 이유죠. 까닥. 알겠니? 그 까닭을 아래니 상위 크게 놀라 하교하라. 하교는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게 아니야. 내릴하 가르칠교니까 명령이란 뜻이야. 명령하시기를. 누가? 임금이. 이런 명령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회개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은 어떠하뇨? 왜 이렇게 왕이 울부짖을까? 딸내미 세 명이 실종 납치됐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회개한 변이 천고에 없는 일인데 경들의, 경은 이인칭 대명사야. 이들 생각은 어때? 하는 거지. 용루를 흘렸다. 용루는 압니까, 여러분? 그게 기대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용은 임금을 상징하지. 임금은 케이즈, 티어입니다. 루가 눈물 루자야. 옛날 아이돌 중에 누가 루비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 루비가, 그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되면서 눈물이 비처럼 내리다 뭐 이런 뜻도 된다고 뭐 억지로 갖다 붙여서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흘리시니 조종의 모는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다. 그때 이우영, 아까 우리 선지에서 이우영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모기가 된 애가 누구야? 서경태. 그다음 황무시기는 어디 갔노? 황무시기로 날아가 봤나 봐. 그리고 이우영이 말하기를 전 좌승, 전 뭐야 전? 전에 옛날에 좌승상. 선생님이 아까 승상이 뭐라고 했어요? 국무총리. 여기 정리할게요. 승상은 국무총리. 우리나라 국무총리 이름 뭡니까? 한덕수. 오, 누구야? 이렇게 똑똑해. 국무총리. 맞습니다. 다음에 상소가 뭐라고요? 장관입니다.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이름 뭡니까? 한동훈. 이렇게 정치에 관심 많나? 앞으로 정치하려고 그래? 그래. 앞으로 친구들한테 잘 보여. 다 한 표다. 좌승상 김규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근데 지금 국무총리 한 명인데, 옛날에는 국무총리가 두 명 있을 때가 있었죠. 좌승상, 우승상 두 명. 그리고 세 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좌승상, 우승상, 가운데 있지, 얘들아. 그래서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했던 거, 그거야. 아니, 내 말 이해돼?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했던 거. 그래서 김규라는 사람이야. 그럼 김규는 성이 뭐라는 거야? 그렇지. 우리 주인공이 누구야? 김원이잖아. 관련되겠죠. 김씨기 때문에. 알겠냐? 쌤, 촉이 어때요? 똥촉이야? 그래서, 봐. 김규가 지모, 넉넉하니. 지모가 털이 아니야, 얘들아? 털이 뭐 많다, 뭐, 털보다 이게 아니고, 지혜와, 모략이라고도, 꾀죠, 꾀. 꾀가 넉넉하니. 존똑이다, 존똑. 존나 똑똑하니, 알겠냐?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전하 하고 이우영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승상은 아까 누구 무슨 승상? 좌승상 김규지. 그럼 좌승상 김규가 자기 아들이 있으면 원이잖아 얘들아. 좌승상 김규가 이렇게 연결되잖아 얘들아. 원을 데리고 원이 아들인 거지.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는데 천만 의외에 뜻밖의 사관은 이제 조정에서 온 사람이 조서를 가지고 왔단 말이야. 학명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임금이 한 말을
편지로 전해져 있는 거야. 이게 조선교지. 그래서 임금의 목소리. 이때 드라마상으로는 이 편지 이렇게 펼쳐 보이고, 어? 그리고 임금의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더빙 들어오고.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네. 한문 막 샬라샬라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딱 되어 있는 게. 전임 좌승상에게 부친하니 그동안 고향에서 무사한가. 짐은 임금 맞잖아.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족을 모르니 통하남을 어찌 측량하리요. 너네 아픈 걸 뭐라 그래? 통, 두통, 그지, 얘들아? 두통, 치통, 그지? 통, 아플 통, 통증. 한 맺혔다는 거지. 알겠어요? 측량, 잰나는 거지. 그지? 잴 수 없다. 그러면 서리법이죠?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면 옛날에 뭐였어요? 좌승상이었지. 좌승상이었잖아, 얘들아? 다시 내린다고. 잘렸다가 다시 주는 거지. 그러니까, 바삐 올라와. 어디로? 서울로. 그래서 고명한 높은 소견, 의견으로 침의 아득함을 깨닫게 해라. 내가 멍청하니까 네가 깨닫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주 좀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지? 네. 승상이 김규죠, 김규. 네. 보면은, 아빠 이름이 그러니까 외자라서, 뭐, 김일, 김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김구,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아들도 그렇게 또 허씨가 그게 많지 않냐? 허준, 허참, 막. 그렇지 않아요? 허균, 그래요. 허씨들이 많고, 이씨들도 있던데, 왜? 이씨들도 두 글자짜리 이름이 좀 있더라고요.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 나라의 변을 물어본 거지. 그 나라의 변이 뭐야? 뭐 아기가 들어와서 정화돼서, 후, 물고, 후, 마시고, 그지? 그리고 공주 세 명 데리고 간 거. 그래서, 아기가 동남이가 아니지. 내가 아기탕이 먹고 싶어서 그래. 장난. 우리 장난한다는 게지, 얘들아. 어지러움을 만들다. 어지러움을. 어지러울란 만들작. 한땀한땀 구거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 만들작. 다음에 어지러울란. 난리. 어지러울란. 음질회란 할 때. 국가의 변. 변고를 후대는 잘해주고. 일과 새 공주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몸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상경은 그렇죠. 서울 올라가서 사은숙배라고 돼 있지 얘들아. 사은숙배도 고전 필수어입니다. 근데 이게 참 많이 나오는 단어지. 사은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감사. 은은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숙은 엄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설날에 어른한테 세배하죠. 그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은숙배는 뭘까요? 은혜에 감사하여 엄숙하게 절한다.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한 거지. 하고 상이 보시고 이제 둘이 만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승상과 김규와 황상의 만남. 알겠지? 경이 고향에 돌아감이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불명이란 단어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쉬운 단어입니다. 명은 밝을 명자입니다. 밝을 명이요. 그러면 안이불자겠죠? 그러면 밝지 아니하다, 그죠? 어둡다죠? 어둡다라는 건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총명하다 할 때, 얘들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밝게 다 보이지, 얘들아. 어두운 사람은 깜깜해서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왕이 자기가 어리석다고 고백합니다. 그죠? 구군이, 구군은 뭘까요? 국가의 운명. 불행하여 행복하지 않아서 새 공주를 일시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이 원은 원통함이겠지. 어찌하리요. 경의 소금. 경은 2인칭 대명사. 2인칭은 누구죠? 유입니다. 유. 소견으로 아는 바로 이 일을 도모함 평생 하늘 풀리로다 라고 하지. 이때 김규 좌승상이잖아, 얘들아. 뭐라고 하겠니? 제가 잡아드릴게요 하면 안 되는 거지. 김규 승상의 아들이 주인공 김원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대신 나서서 아기를 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신이. 그러면 소신은 자기를 낮춰서 1인칭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1인칭으로 겸손하게. 그러면 소장은 뭐야? 소장. 장수가 자기를 낮춰서. 소자, 그러면 뭐야? 자식이 자기를 낮춰서. 내 말이 돼? 소부, 그럼 며느리가. 소승, 그러면?
승려가 자기를 낮춰서 자식이 하나 있는데 한 개 있다고? 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태어날 때 동그라미 속에 태어나요. 그래서 김원입니다. 10년 동안 처음에는 축구공만 했거든 얘들아. 그러다가 점점 그 짐볼만 해줘 애가. 태어났는데 국무총리 아들이 사람이 아니고 공에서 태어났다니까. 내 말 이해돼? 근데 점점 커가지고 우리 운동기구 중에 뚱뚱한 거 있지 얘들아. 그리고 나중에 저 뭐냐면 공 굴리기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운동회 때 하는 거 존나 큰 거. 그만해줘. 그러다가 집이 터질 정도로 커져요. 그래서 어릴 때 쌀 한 가마리를 하루에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10년이 되고 그 허물을 찢고 애가 나와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게 김원입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얘들아. 창법 검술이. 창법은 뭐겠니? 창쓰는 법이고 검술은? 검술은 기술이겠지. 1세계 한 시대에 무쌍화와 졸라 잘한다는 거지. 매일 종적 없이 다니기로 흔적도 없이 다녀. 아까 기억나냐? 초월적 존재라고. 그러니까 호그와트 마법학교 출신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냐? 네. 해리포터 선배야. 알겠니? 네. 다음에 연고. 연고는 뭐라 그러지? 유럽연합. 뭐라고? 유럽연합을 따라하면 어떡하니 얘들아. EU. EU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서. 철마산은 몰라도 돼. 그지? 산인지 말하면 되지, 그지? 네. 마똥산, 그럼 산이 알겠냐? 네. 최영호, 그럼 호수고, 알겠냐? 네. 오케이. 무예를 익히다가 1일은, 하루는 그 산에서 악이라는 짐승을 옛날에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거지, 얘들아. 두루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그러니까, 김원이가 철마산에 무예하고 있다가 악이를 만난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쫓아갔단 말이야, 얘들아. 그때 아마 아기가 상처를 받았을 거야 아마. 허언. 허는 뭐지? 헛된. 헛된 말이 아닌가 하는 거. 헛된 말이 아닌 건 진실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불러 부르시면 맞다. 자식이 누구인데? 김 서클 씨 알겠니? 서클 김 알겠니? 응. 정확하게 말하면 볼 김이야. 김. 김볼이야. 김볼 씨. 그래서 원은 황상을 뵙고 원이 올라왔지? 저 청와대에 올라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김원입니다. 하고 대원수를 달아준 거지. 그래서 철마산에 보내. 아기 속으로 갔다는 거지. 알겠냐? 그러면 원수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원수가 100개. 100개는 뭐야, 100개. 100마리 닭 아니죠? 100개의 플랜. 계획을. 아, 이거 할까? 경우의 수 100가지. 1번 경우도 2번 경우 생각하다가, 하고 깨닫는 게 있었단 말이지, 그지? 아, 어쩌면 좋을까? 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공주 있죠? 공주? 공주 만났죠? 만났죠? 그래서 말하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그 꾀를 베풀리이다. 그러면 술 취하게 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는 차가 디스라는 뜻이고요. 여가 라이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차는 영어로 하면 사실은 블라블라가 맞아요. 블라블라 이렇게 개교를 갖추고 기다리기를 했다. 그때 아기를 왜 동그라미 쳤니? 아기는 나쁜 놈. 아기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가라고 돼 있지 얘들아. 그러면 원의 칼에 상한 머리는 위에 겨룬 적이 있고 철마산에 무예 닦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 이제. 그때 머리를 다친 거야. 근데 그게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알겠죠? 모든 시녀에게 말하기를 이제 누가? 아기가. 알겠니? 한달 말이 네 병이 좀 나았으니 4-5일 후에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죽여 이 원한을 풀. 여러분 남두성이 원입니다. 그지? 그게 아니고 남식 그게 아니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빨간 걸로 해줄게. 자 수평선 그었습니다. 하늘의 천상계죠, 여러분. 지상계가 있습니다, 그죠? 땅에. 근데 하늘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옥황상제인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신선이에요. 남자 신선은 뭐라고 하고 성관이라고 여자 신선은 선녀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잘못을 할 때가 있지. 득죄하는 거예요. 그래 그 위에서 그 견우와 직녀도 일종의 선녀라 성관 선녀라 보면 돼. 도저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뽀뽀만 하다가 걸린 거지. 그래서 처벌받는 거예요.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하고? 적강이라고 하고 밑에서 죄를 갚아야지.
그걸 속죄한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내려왔잖아, 얘들아. 그럼 얘가 기본이 된다는 말이죠. 얘가 남두성이었던 거죠. 남두성의 성이 뭘까요? 칠성사이다 할 때 별성자예요. 하늘의 별 같은 존재였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본은 10년 동안 어디 속에 들어있던 거지? 공 속에 들어있었던 거야. 그리고 짠 하고 태어난 거죠. 가진 개고생을 해야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업적을 이룬 후에 해피엔딩 끝났잖아. 그리고 깨꼬닥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늘로 다시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해요? 하늘천, 오를승, 승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야? 옥황상제의 계획이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기도 따지 보면 위에서 남조성하고 싸우던 존재인데 다시 그 앙숙이 계속 연결돼서 지상까지 싸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선생님 말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검제도 많이 보다 보면 이게 패턴화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 본능적으로. 아, 역시 이럴 것 같아 하면 기가 막히게 아주 잘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프레임이 딱 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긴 좀 빨리 해도 되겠다, 그지? 그래서 남두성을 잡아 죽여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해 마음을 위로하라. 하고 여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극히 기뻐야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그러면 여자들 있잖아, 얘들아, 공주랑 여자들은 지금 기모를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기를 위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주는 척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게? 술 많이 먹고 취해서 필름 끊어지게.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말이, 내 여자들 말이 안 되겠어.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등에 복이 하나이다. 행복이다, 이 말이 알겠냐? 수위는 쉽게 또는 빨리, 쉽게 빨리, easily. 차도를 얻으시면, 차도라는 건 낳은 정도죠. 너를 쾌차하다 들어봤지? 낳는 정도. 어디지?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요? 이러면서. 남두성이 누군 몰라도. 주차는 술하고 안주죠, 그죠? 대령하였으니 다 드시어서 맛있는 거 많이 갖다 놓은 거야. 뭐, 팔보채하고, 뭐, 저 뭐야, 육개장, 우리 중국집에서 나오는 거, 그거지. 뭐, 이제 탕수육도 있고, 막, 꼬량주도 있고, 막, 이렇게. 잡등에 우르르면 즐겁게 하소서 하하하하 하면서 막 노래 불러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아기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렸단 말이야, 알겠냐? 근데 지금 아홉 입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얘가 구두괴예요, 구두괴물. 그 구미호 알지, 얘들아? 구미호는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지야, 얘들아. 얘는 구두괴물이야, 구두괴물. 대가리가 아홉 개야. 그래서 대가리가 덕덕덕덕 아홉 개야. 그래서 뭐야, 입이 아홉 개잖아, 얘들아. 대가리가 아홉 개니까. 아홉 잔 마시면 뭐 위장은 한 개야. 취하는 거 똑같을 거 아니냐, 그지? 그 술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술이 취함에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하는 거죠? 장군은 잠깐 잠, 뭐 목소리 왜 이래, 그지? 잠이, 청하여 아침을 잊어서 하고 아기가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막내 공주가, 우리 공주가 세 명이 있죠, 그지? 곁에 앉아서 말하기를, 박보검 아니야, 얘들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복음을 한번 휘둘러 치면 남아있는 목숨이 지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그러면 복음을 놔두고 자라. 이런 거지. 그래서 놔두고 자면 어떻게 하려고? 뺏으려고. 내 말 이해돼? 아기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을에 넣으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머리맡에 세워두라 하고 놓고 술 먹고 자는 거지. 그러니까 공주가 받아들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기가 깊이 잠들고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좁은 방에 가서 그 원수가 우리 기몬이죠, 그죠? 아기 잠들었다고 아뢰고 후원은 뭐죠? 뒤뜰이에요, 뒤뜰. 뒤후에 뜰원, 정원의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보소서 하더니 원수가 칼을 들어서 기둥의 친이 반이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약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하고 아기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불이 베어지듯 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볼까? 여기 기둥이 있는데 원수의 칼로 쳤다나, 얘들아. 반쯤 부러졌지, 얘들아. 근데 그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화가 미칠 뻔했습니다. 아기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쳤지, 얘들아. 네. 그러면 기둥이 풀 베듯이 됐지. 네. 그러면 원수의 칼과 아기의 비수 중에 뭐가 더 잘 든단 말이야. 아기의 비수가 기둥이 그냥 썩은 풀 베듯이 됐고 얘는 반만 부러졌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아기의 비수가 훨씬 더 잘 드는 거지.
악의 비수를 잘 뺏은 거지. 그 갖고 있었으면 암만 누구야 김원이 싸움을 잘해도 질 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서술상 특징에 관한 문제네요. A 부분이라고 돼 있지 얘들아. 네. 어디 부분이야? 이 부분은 이 청와대에서 뭐 괴물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쌤이 순서를 왼쪽으로 좀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죠? 서술자가 개입했다.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준다 했잖아. 여기 2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대화가 되게 많고요. 황상이 있고 왜 서경태가 있고 전하 뭐 이런 게 얘기하잖아, 얘들아. 2번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1번은 편집자전 논평 얘기하는데 그거 없고요. 현재 과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공주 납치 부분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억은 뭡니까? 기억이 뭡니까? 국변이네요. 그러면 국가의 병거고요. 국변은 이거는 공주 납치 사건이죠, 그죠? 공주 납치 사건. 그러면 황상은 1번 선지. 좀 크게 할까? 좋아. 잘 보이십니까? 황상 황제는 국변의 심각성을 이전 전쟁터하고 비교하여 그때 경험에 근거하여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라고 되어 있네요. 황제는 이 악의가 들어온 게 심각하잖아, 얘들아. 이전에 전쟁터랑 비교를 해서 그때 경험, 전쟁터의 경험을 근거해서 이 국변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 상이 보이십니까? 상이. 예? 맨 위에 상이 보이십니까? 보시다가 짐이 여러 번 전쟁터를 지내어 왔으되 이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으니. 그럼 예전의 전쟁터의 경험이 근거가 되지 못하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었었지. 1번이 정답이잖아요. 좀 쉽죠, 여러분? 그럼 A, B, C, D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A 문제 뭐냐? 자, 여기 뭐다?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하람을 어찌 측량하리요? A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숨겨온 사실이라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 얘들아. 네. B 한번 볼까요? B는. 자식을 불러들여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그러면 숨겨온 사실을, 저한테 자식이 있었어요. 갑자기 숨겨온 자식을 갑자기. 아니죠, 여러분. 자, 2번 볼게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요. 여러분, 김원의 아버지인 김주가 임금한테 자신의 위세를 드러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1번, 자신의 감정을 상대한테 드러내고는 아까 공주 잡혀가서 통하남을 측량할 수 없다. 자기 감정 맞죠? 그럼 D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숨긴다 할 때 D 부분은 공주가 하는 말입니까? 수위 차도를 얻으시면 남독서자께 어째 근심하리요. 주찬을 대령하사니 청택이 우리는 즐겁게 하소서. 하하. 숨기는 거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스토리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까? 마지막 문제입니까? 21번 맞습니까? 21번. 여러분, 서경태가 어떻게 됐나요? 목이 됐죠, 여러분. 서경태 목이 돼가지고 아기한테 흡입당했습니다, 여러분. 그쵸? 입직구를 통해 아기와 맞서고요. 원수는
대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가진 적대자 아귀한테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더라. 맞서 싸우고 꾀를 부리고 괜찮네요. 맞죠? 한세충이 황상의 환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응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서 서울에 올라오는 데서 인물들의 충군의 가치, 군주한테 충성하는 거잖아. 한세충은 황상의 황상을 위해서 아귀랑 싸우고 승상은 바로 서울에 올라오고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아귀가 남두성이 원에게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두 인물이 적대적 피할 수 없는 대결이다. 괜찮네? 그치? 4번 아니면 5번일 것 같은데 공주가 황상의 구군의 불행으로 잃는 대상이지만 공주는 황상에게 구군의 불행으로 잃는 대상이 되죠. 아빠한테는 공주는 결국 잃어버린 애가 되는 거잖아.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기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데서 공주는 원수한테는 약속을 지키는 여자인 거잖아요. 그럼 이 여성인 물인 공주가 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해결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걸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 한번 해봤지. 자기 칼로 한번 해보고 아귀 비수로 한번 해봤더니 요시 비수 아귀 비수가 원샷 원킬인데 그지? 내 거는 반밖에 안 되는 이거잖아. 그냥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얘들아. 지금 아귀의 빛으로 기둥을 치어 보는 게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말이 좀 안 되지 않냐 얘들아? 자신의 능력을 아귀 칼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이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는 맞지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죠? 별거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